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오신 신영. 사도 클랜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기서 치면 탈락입니다. 조대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갈색 테란 조대현. 영상에서 봤던 그분이죠. 조대현 선수. 태태전 일품. 예. 자막은 왜 저것만 떠있어. 예.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신 진영입니다. 현재 스코어 4-0. 이 스코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12시 테란 박승호 BJ 이카루스. 자, 그렇죠. 아, 지금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죠? 이거 센터 팩토리 센팩. 자, 어, 이거 발견합니까 이거? 어? 조대현? 이거? 아! 자, 발견했어요. 일단 괜찮죠? 발견했으면 괜찮은 건데. 자, 일단 뭐 이거는 그거죠. 요즘 이맵에서 앞마다 멀티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걸 한번 노려본 건데 굉장히 빠른 팩토리예요. 아, 800억 이후에 팩토리네요. 800억 이후입니다. 자, 아이고 못 들어와야 돼요. 800억 이후기 때문에 이거 추가 콤보거든요. 아, 들어왔어요. 아이고, 박정호 선수가 좀 날비를 준비했는데, 아, 제가 좀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건 날비래요 지금. 아, 지금 SG 굉장히 없죠. 800억 이후에 지금 베럭스를 빅토리를 밖에다 지으면서 그 상대방이 오는 걸 좀 잡아내야 되는데 벙커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아, 이거 막기 너무 힘든데요. 아, 피해 너무 심합니다. 4K 벡토리 못 찍고 있고 이거 막기 말하면 막기라고 하면 되는데 막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 벙커 위치 좀 안 좋고, 여기다 벙커를 잘 지었으면은, 좀 길막하게 지었었는데, 아, 이렇게 무너집니까? 조대요, 마지막 주자인데요. 여기서 지면 탈락인데요. 4조 클랜, SGN 클랜한테,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 자존심에 금이 갈 것 같은 그런 경기인데요. 아, 못 들어야죠. 아, 하나! 자, 빅토리 완성. 아, 지금 벌초 뽑을 자원이 없네. 자원이 없네. 아, 박승호 컨트롤 진짜 벌초 있었어. 오늘 1, 2, 3, 4경기 벌초 진짜 너무 잘 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벌초 컨트롤. 말도 안 됩니다, 마리. 아, 마리까지 잡았어요. 아, 안 죽어요. 뭐야. 아, 근데 벌초 더 들어오죠. 이제 벌초 하나 생산하고 있는데, 조대현 선수는 벌초 하나 생산하고 있는데, 아, SCM 켈리, 아,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이 선수 너무 잘한, 진짜. 자, 벌초 한 개 나왔지만, 추가되는 벌초 두 개씩 오고, 이거 끝내기만 하면 이깁니다. 끝내, 지금 벌초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겨요. 자, SCV랑 왔는데요. 와, SCV 이거, 박승호 선수 SCV에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어? 아, 이건 뭔가 여러분들? 리페어? 설마? 설마? 설마 리페어? 설마? 설마? 아, 이건 설마. 에, 이건 안, 못 이기죠. 이건 못 이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입구 쪽 들어온다는 거죠? 아, 입구 쪽 들어온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에. 아, 이라는 SCB가 없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좀 막심했고, 아, 벌초가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든 막으면서 역전의 발판을 노려봐야 될지. 이미 SCB 숫자 차이 나고요. 아, 스타프로토 올라가고요. 2팩토리인데 1팩토리입니다. 이거는 감당 안 되죠. 들어와서 벌초가 지금 SCB만 잡으면 돼요. 벌초 무시하고 SCB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 그냥 다 때리네. 다 때려요. 아, 벌초 컨트롤 살리면서 살리면 벌초 하나 잡았고, SCV만 잡으면 되거든요. 벌초 잡아야 되겠네요. SCV, 아, 살렸어요. 제재 올킬. 박승호 선수의 올킬로 SCN 클랜 4강 진출합니다. 최단시간, 완전 최단시간 4강 진출이에요. 와,